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1번째 지붕을 세우고 당을 딛는 자들 지붕을 벗기고 흩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당짓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척점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을 세력화하는 그런 인간들의 자율성 발휘,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라 그랬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열심과 노력을 지붕으로 하는 인간 측에서의 바벨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부수시고 당신의 은혜를 지붕으로 삼은 거룩한 성을 건설하시는 것, 이게 역사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원래 존재라는 건 없음에서 생겨난 거죠. 존재라는 건 원래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음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원래 없음에서 생겨난 거고 그 없음을 있음으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게 그 존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그러해요. 그런데 없음에서 시작된 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대신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스스로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추구가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의 자율성 발휘, 뭐 자유의지 운운하면서 그런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야, 인간은 뭐냐,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의 존재의 자율성 발휘는 일견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대견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없음은 없음의 역할로 존재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부를 때만 있음이 돼야 되는데 존재가 자기의 처음 자리를 망각하고 자율성을 발휘하게 될 때 그걸 죄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죄의 기본적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자율성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의 자율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패역한 죄인 거로, 하나님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라는 이런 십자가의 메커니즘으로 하늘의 하나됨을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당을 짓겠다고 하는 걸 다 부수고 십자가의 메커니즘으로만 하나를, 당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양수 겹장의 형국으로 자신의 독립적 존재의 영역을 삭제당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하늘의 하나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메커니즘으로 성도를 당신과 연합시키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우리가 찾아 읽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내거나 증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인간들의 하나됨의 시도를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메커니즘으로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그림 그려드린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하늘의 당직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늘의 당직기는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의 당직기를 흩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훑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들의 자율성을 챙기기 위해 하나가 되었던 마귀와 여자를 원수라는 관계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이게 흩으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흩으심.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흩으시고 또 용사, 유명한 자, 거인됨을 지향하며 하나가 되려 노력했던 노아시대의 아담들을 홍수로 또 흩어버리죠. 그러한 인간들의 하나됨의 추구와 하나님의 흩으심은 아주 집요하게 대립을 하며 역사를 관통해요. 인간들은 바벨탑의 현장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불륜의 연합을 꾀하죠. 그러한 인간층에서의 당직기가 바벨탑 건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 앞에서 그분을 인정치 않는 행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과 바벨성, 거기서 성과 대를 쌓자 그러죠. 이게 성과 탑이란 뜻이에요. 즉 인간 세상의 대표적 예표요 총화라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탑, 바벨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70년에서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선택이 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계속 흩어지는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인간들의 세력화 작업은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율성을 그 누구에게라도 어거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세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원수로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걸 부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라는 그 한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완료적 선언, 나중에 그렇게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건 그렇게 다 무너질 것이지만 구원에 있어서의 완료적 선언이기도 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때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요 자리로 밀려가는 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의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짐으로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안에 바벨론을 격파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로 오롯이 서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결국 그런 하늘 백성들의 역사 속 흩어짐은 성령이 오심으로 완료가 되죠. 성령이 오시고 언어가 갈리는데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서처럼 그들이 사분오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라는 지붕 안에서 아래서 하나로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흩으심이 하나님에 의해 시행이 되니까 인간들이 비로소 그 아래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흩으심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흩어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바벨론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인간들의 당직기의 표본인 바벨성 건설과 대조되는 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교회라는 거룩한 성의 건설이에요. 그래서 성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전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간들의 자율성 발휘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게 옛 성전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런 자율성 발휘에서 비롯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형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기초로 하여 지어진 은혜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를 옛 성전이 모형하고 있는 거고 후자를 새 성전, 즉 예수와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교회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도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어지게 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와 성도가 연합이 되므로 서로의 처소가 되는 거,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상징인 율법의 옛 성전을 부수시고 새 성전이신 당신 자신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시는 것처럼 인간들의 당직기와 하나님의 당직기가 대조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지붕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부수시고 예수라는 지붕, 은혜라는 지붕, 십자가 피, 보혈이라는 지붕 밑으로 당신이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게 빠지면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들이 주체가 된 성전을 건축해 왔어요. 스스로 인간의 힘과 지혜를 규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내어서 하늘을 쟁취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벨성 건축의 현장에서 그림으로 설명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 제사에서 다른 그림으로 나타나죠. 원래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 하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음을 계시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서 거기에 제사를 주시고 제물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걸 같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면 구원의 주께가 아니라 율법으로 치고 제사로 건져내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되겠다고 나와서 나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 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화론으로 이어져서 이게 굉장히 기특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인 것처럼 둔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자율성 챙기기, 자존심, 주체성 챙기기는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숴라, 부수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부수어지지 않을 새 성전으로 사흘 만에 지어주마.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늘의 당짓기, 하늘의 집짓기는 예수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에 의해서만 완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옛 성전이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바탕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려 했던 패역한 당짓기였는데
거기에 새 성전이신 예수가 제시되고 있는 건 인간이 하늘의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다라는 걸 웅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자꾸 옛 성전, 새 성전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옛 성전이 그렇게 우리들의 그 가능성과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거라면 신약의 새 성전은 완전히 그들의 존재성이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천국, 나를 중심으로 한 구원, 나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런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소품으로 등장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새 성전이 우리예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처소가.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들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살기 싫은 인생을 억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갖고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올라가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동원하여 건설하려 했던 그 성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려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광야로 변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그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겠다 그러죠.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에덴에서부터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건설하려 했던 성전은 역사 속에서 부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우리가 짓고 있는 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성전 건축이며 하늘의 당짓기예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in Christ.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성도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지 여러분이 잘 살아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 이래,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우울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모양인지. 그 옛 성전이라는 인간 측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삭제가 되고 부정이 되는 그림, 그게 지금 에베소서의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의 성 쌓기와 성전 짓기는
자기 존재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스스로 챙겨보겠다는 인간들의 자율성의 발휘인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시도들을 부수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지어지는 성도라는 거룩한 성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이 성도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에덴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완료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한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전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보세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세운 장막을 다 걷어버리시고 지붕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를 완전히 덮을 때 그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죠. 이제 완전히.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없음에 불과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신의 존재됨을 갖추고 완성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통이요 아픔이요 사망이요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옛 예루살렘인 육신을 부수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 지붕 다 벗겨버리고 내 은혜의 지붕으로 갈아 바꾸라는 거예요.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서 존재하는 자가 될 때 눈물과 아픔과 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생고생 잘 참으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닦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을 부수시면서 은혜의 장막으로 지붕으로 갈아 엎어줄 때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자유가 오는 거죠. 아픔과 애통과 눈물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천국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은 아파야 돼요. 내가 해체되어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체될 땐 아프지만 이 육신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은 아파야 맞는 거예요.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수어지고 해체되어지고 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부정이 돼야 그곳에 전쟁, 시기, 다툼, 질시 이런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새 창조의 실현,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눈물 닦아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완전히 다 닦아주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삭제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기 위해 흘리게 하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어떠한 형국으로 실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지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덮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는 어구도 나오죠. 그 단어도 거하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것도 장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붕으로 이걸 갈지 않으면 슬픔과 눈물과 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장막이 여러 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막, 이게 성막, 성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 요거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성도 안에 건설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하나 빼앗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어야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가야 돼요. 살려놓으시니까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살려놓으니까 사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부정당하고 삭제당하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옛 에덴이 잠기고 새 에덴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에덴을 하나님이 잠궈버리신 거예요. 역사는 그걸 계시해내는 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성도 안에 처음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4절에 지나가다라고 번역이 된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pass away예요. 돌아가시다, 죽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pass away. 처음 것들이 이 죽어가는 자리.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늙고 있고. 네?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예전엔 아버지가 거울에 계시더니 이제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거울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좋은 거예요, 그게요. pass away,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야 돼요. 이러한 은혜의 장막으로의 하나됨, 그 은혜의 성전 건축은 7장에서도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계속 7장 보세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므로라. 이게 14만 4천 명의 이야기잖아요. 하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하늘의 장막이 덮여서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눈물이 다 씻겨 나가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보겠다고 하는 인생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니들이 우물 파지 말고.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이야기가 이 역사의 이야기이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측에서의 덮으심에서 기인하게 되는 하늘의 성전 짓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계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뭘로 덮으시죠? 라하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는 그 단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조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이 덮어야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존재는
하나님의 신이 덮어야지 존재가 되는 거다. 아니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 덮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 이게 라하프예요. 운행하다.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의해 덮여서 비롯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더 선명하게 인간의 창조 장면에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자 생령, 산자가 되죠. 그 르와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덮어야 존재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존재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잊은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흙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또다시 덮으심으로 찾아가죠. 그들의 부끄러움, 사망을 무죄한 짐승을 죽여 치마를, 옷을 만들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예요.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만들어 덮으러 가시는 거예요. 또 사망의 자리로.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덮으러 가는 거예요. 부수고 덮고, 부수고 덮고. 인간들은 계속 세우고, 부수어지고 세우고. 그렇게 무죄한 제물의 희생으로 마련된 은혜의 옷이 그 사망의 자리를 덮자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생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 마귀적 연합을 부수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묶어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당직기로. 그러나 하나님의 덮으심의 당직기는 노아의 홍수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로 시작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마지막 장면도 역시 은혜죠. 노아가 기식하는 모든 것들의 죽음에서 건져지게 된 근거가 뭐냐면 노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움을 덮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게 샘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냥 은혜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래서 인간들이 그 어떤 자기의 자율성 발휘에 대한 자긍심을 못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숫자 3층. 그래서 이 우주도 3층으로 지어지죠. 모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갔다라는 건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중에 하나님 나라가 3층 천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에요. 한 5층으로 지어서 조금 더 데리고 가지. 왜 3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자와 호랑이와 어린 양, 어린 염소가 같이 거한 거예요. 쇠창살로 막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노아의 방주 안에서 회복이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근데 어떻게 지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막히는 거예요, 앞뒤가. 그게 덮으심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래서 에덴 동산도 삼중 구조죠. 동산 중앙, 동산 밖.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이렇게 삼중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만 완료된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연합이라는 형국으로 함께 거하는 성전 짓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이 배제된 인간들의 성전 짓기가 바벨탑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폭로가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또 흩으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창세기 11장에서와 똑같은 흩으심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덮으시는 일이 애드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덮었더니 그들이 하나로 묶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조금 아까 에베소서에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의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바벨탑 건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묵사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 진짜 하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한 인간들의 성전 짓기와 하나님의 성전 짓기가 계속해서 대조되어 대립하는 게 성경 전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나의 나됨을 챙겨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전부 인간들의 힘과 지혜와 가능성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을 해서 해탈도 하고 극락도 가고 열반에도 이르고 상도 받자. 이게 종교죠.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요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들의 종교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서로 독려해주고 다독여주고 도와주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증명해보자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불교나 힌두교 등의 범신론자들은 인간들이 바로 신이다라는 것까지 주장해요. 여기까지 가요. 그게 인간들의 당짓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하늘의 성전 짓기가 오직 하나님의 덮으심, 성령의 덮으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봐왔는데 진짜 이제 성전이라는 모형이 등장하죠. 그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성막을 짓는 자에게 뭘 부으세요? 하나님의 신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그에게 지혜가 생긴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전부 성전 짓는 지혜예요. 다른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거기서 성령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것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는 형국인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된 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돼요. 성전, 여러분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성령에 의해, 지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 하지 말자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오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전이에요. 에덴이에요.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령이 가입을 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령의 덮으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구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에덴의 다른 그림이 방주였잖아요. 성막과 성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제물이라는 매개로 함께 거하게 되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거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건축은 태초의 에덴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물론 하늘의 새 성전인 교회의 탄생을 모형하는 거지만 에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예레미야는 요거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러죠. 광야로 뭘 만들어요? 에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덴 갖고 그 사막으로 그 에덴을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란 뜻이에요.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아 니들이 내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에덴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그게 새 창조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의 묘사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가 내 신을 그 속에 두겠다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을 여호와의 동산, 즉 여호와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에덴은 잠가버리세요. 그리고 은혜의 에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긴 에덴이 옛 성전으로 또 이스라엘로 계속 반복되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계속 삭제의 길로 가고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 은혜로 제시되는 거예요. 계속 이 둘이 대조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존재성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부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또 나오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쉴 곳. 이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란 단어를 처음 쓰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존재성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안식의 장이 못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안식하실 곳으로 그 에덴을, 성전을, 교회를 만들어내고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보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덴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나 성전 건축이나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은혜로 덮으심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들의 모든 자격과 열심과 노력과 조건은 다 삭제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3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처소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연합시켜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행복하겠다라는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 나라는 물론 행복한 나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이 이성으로 추측하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이 육신이 다 삭제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행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추측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극락 그리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천국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성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깨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짐이 벗겨져요. 근데 그 짐 벗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내가 죽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귀 있는 이만 들으세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걸.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 니들이 아무리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측하여 만들어 놔도 그거 난 하나님이란다. 내가 그거 좋아할 것 같니? 너희들이 날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누가? 여호와가. 어떻게? 90%만? 아니요. 다 이루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배웠죠?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가난한 거잖아요. 이게 심령, 이게 애통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거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건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인간들의 종교 행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야, 그런 거는 다 악마가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내가 거할 처소를 짓는다고?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종교 행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바벨성 쌓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교회는 인간들의 그 어떤 기특한 행위로도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내어놓는 그러한 인간들의 종교 행위나 선행을 오히려 가증한 것이며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의해 건설되는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또 딴 게 자꾸 생각나죠? 나! 에? 거룩한 나라, 나,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연합이 되는 상태의 나라. 에스겔서 37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 이야기예요. 내 처소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자아를 해체시켜버리고 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7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처소가 에덴에서 방주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성령으로만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이가 누구죠?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건 무엇 근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네 후손에게 성전 짓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은 정확하게 예수를 모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막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죠. 마누라를 1,000명씩 데려다가 같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실 성전을 뭐하러 지었냔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부어짐, 성령의 덮으심으로 건설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지혜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와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책은 전부 성전 짓기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선물 받은 건 일천번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천번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천번제 재단을 쌓자 새벽기도 천일 나와야 소원 이루어준다 아니에요. 원래 백일기도 이런 건 불교에 있었던 건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와서 백일기도 백일재단 이런 게 생겼는데 기독교가 이제 천일재단을 만들어서요 불교에서 천일기도가 생겼어요. 서로서로 영향을 미쳐주는 거죠. 아니에요. 지혜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려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내가 뭘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한 지혜가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지 뭐예요. 근데 왜 굳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그림이 나오냐면 이가 바로 성전을 지을 건데 이 방식대로 내 성전이 지어질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기록한 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예요. 이게 전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죠. 그건 예언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그걸 읽고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로 보면 여러분은 100%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카이즘 구조로 기록됐다 그랬죠. 카이즘 구조의 맨 중심이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운데를 뚝 피면 어디예요? 시가서예요, 다섯 개. 시편. 그 다섯 개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최근에 특히 잠을 못 자면서 시가서를 한 50번 읽었나요? 몽롱한 정신으로. 근데 정확히 십자가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아가서를 정확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지혜가 적힌 책 첫 번째로 뭐죠? 잠언이죠. 지혜하면 잠언 아니에요.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잠언이 무슨 내용이 적힌 책이다? 지혜의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성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잠언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잠언을 솔로몬이 다 지었어요? 아니죠.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 또 어떤 왕의 어미가 쓴 잠언도 나오고 근데 굳이 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냥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사무엘하 7장에 그 성전 짓는 후손이 여기 등장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성전 짓는 이야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 보세요. 보고 갈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더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황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전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누가? 집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집 만들어준다가 구원이에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집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천국 없어요. 애시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천국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도덕이나 윤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지혜의 성령에 의한 성전 건축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성령, 그 지혜의 성령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 지혜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도 하고 또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이들에게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지혜가 창조주로 등장해야죠. 잠언 8장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거 에덴을 창조하는데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창조자가 됐다 그러죠?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 지혜가 그러잖아요. 나 지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 지혜는 뭘 짓는 성령이에요? 성전 짓는 성령. 성경은 정확하게 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잠언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 산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잠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짓는 지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잠언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처소 만들기라는 일관성 있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절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종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물을 어디서 건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집을 져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아요. 복음서 창세기 다 들어있죠 여기에요. 요한계시록의 안식의수 완전수 7을 써서 일곱 기둥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안식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지혜가 완성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포도주 차려놓고 이거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이거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좋은 포도주 만들어서 그거 마셔봐야 금방 또 목말라. 그건 취하기만 하는 거야. 이거 와서 마시라 그래요. 누가? 지혜가. 성전이 지혜 없는 인간들의 손으로는 절대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마셔. 그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한 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전을 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자신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포도주 마셔. 예수의 보혈 마셔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집된다. 그래야 일곱 기둥 집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 지혜가 성전을 짓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어가는지 보세요. 지향점이 나와 있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시편 2편 아닙니까? 아들의 입에 아들의 발에 입 맞추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 뜻이라. 그렇다면 잠언에도 지혜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나와야죠. 나옵니다. 잠언 1장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 성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부어서 성령 지붕으로 덮어서 창세기부터 아주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예수의 이야기로만 꽉꽉 메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이라는 책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왕에 의해서 창조되는 새 성전 짓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 언약에 의거하여 하늘의 성전을 짓는 메시아 역할을 하던 솔로몬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아가서죠. 아가서 1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Song of Songs, 솔로몬의 사랑 노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겠어요? 역시 솔로몬의 성전 짓기에 관한 내용이야. 성전은 누구? 교회, 여러분과 저. 그러면 아가서에서 교회는 누가 모형하고 있어요? 술람미가 모형하고 있겠죠? 왕이 어떻게 자기의 신부를 성전으로 만들어내어 연합하여 거하는가. 이게 신랑과 신부의 한몸 이야기예요. 창세기와 또 연결이 되죠, 여기에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왕의 은혜로 검둥이 노예가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 자격과 조건 이런 거 됨됨이 이런 걸 근거로 하여 그가 왕의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야기하죠. 어떡하니? 신랑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니들이 이쁜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어떡하니? 신랑이 날 좋아한다는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둥이 노예였어요. 오빠들에게 굉장히 시달림 받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던 술람미가 왕에 의해 구출받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그 아가서 안에 요한복음 들어있는 거 아세요?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이죠. 또 창세기 2장이죠. 신랑과 신부 한몸 사상. 아가서 6장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 어떤 휘둘림에도 휘둘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부 신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고해요. 술람미는. 아가서 7장 10절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계속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그려지죠. 에덴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요것이 요한복음에서 요약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만드시냐면 왜 십자가로만 하나를 만드시냐면 아버지가 니네 사랑해서 사람 된 거야. 이거 알게 하려고.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러티브예요.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아가서 1장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다 해진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너덜너덜해진 천막.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 근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겨주니 어떡하니? 남편이 날 그렇게 여겨주니? 이게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누이라고도 부르다가
신부라고도 부르고 동산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이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죠.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죠. 근데 우리는 또 예수의 신부라 그러죠.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동산이죠.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이 근친상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물에 잠긴 동산이 아니라 잠가버린 동산이란 뜻이에요. 무슨 동산? 에덴. 하나님이 그거 잠가버리고 새롭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랑이. 내 신랑만 열 수 있는 동산. 그 신부예요. 교회. 전도서는 어때요?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되죠? 역시 다윗의 아들로 시작되죠.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로 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죠. 전도서도. 지혜가 내려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성전 짓겠다고. 근데 지혜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거 아닌데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인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바벨성을 쌓고 있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 붙들어라. 이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욥기는 어때요? 욥은 의인이라 그러죠. 아예 시작부터 욥은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행사를 지적하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받는 거야 라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공격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역시 인과응보로 대답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은혜의 성전 짓기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요. 그거 진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바로 그 고백을 깨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기 서론에 욥이 얼마나 종교 행위에 열심이었는지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곤방 돌아서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행사로 행위로 너희들의 됨됨이로 너희들이 의인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욥기가 깨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 1장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기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계속 원망해요. 금방 사람은 자기의 됨됨이를 근거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근거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그러한 훌륭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재물에 탐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근데 뭐 그거 잘하면 의인 된다 그러디? 근데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 지혜 있어를 부르세요. 그죠? 욥기 마지막에 하면 너 지혜 있어 부르세요. 그리고 너 능력 있어 이 두 가지 부르세요. 욥이 뭐라 그러죠? 없네요.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전 짓기는 너의 됨됨이나 너의 선행이나 너의 착함이나 자격 좋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없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다 은혜입니다. 요 이야기 제가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고백 드러내시는 게 욥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이 땅에 세우는 인간들의 성전 짓기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잘 참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더라. 이거 욥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 행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각거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이런 입바른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의 최종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 어때요? 시편은 총 5편으로 묶여있죠. 그 5편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이 시가서 5편을 한번 쭉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성과 영광으로 끝나요. 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는 성전이 되는 거야.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 5편이 다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 보증은 서지 말랬으니까 절대 서지 말아야지. 야 자식들은 초달해야 된다. 패래, 패자. 그런 교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인간들의 당직기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거룩한 성 만들기, 성전 만들기, 하늘의 당직기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자기들을 세력화하고 자율성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사람들이 당을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 나눠서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데나 가도 다 있어요. 성경이 고작 그런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거예요. 옛 성전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덮여야 돼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다 하나 이렇게 뚫리죠 여러분. 내용이 이제 처소로 덧입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못 벗어요. 우리가 이거 못 벗는다라는 거 그거 이 땅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못 벗으니 덮어주세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명쾌하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 즉 우리의 육신을 주인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을 덧입어서 하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성전 짓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아니, 묵시 속에서는 완료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와 계시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 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 지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예요. 다음 주에는 왜 인간들의 당짓기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패역한 일인지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력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줄 착각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당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난의 시기를 분명히 통과한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